그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임배 방어 좀 해주세요. 형아들아. 탐리신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이거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냥냥 30초 남았습니다. 폴짝 냥. 니달리 볼 때마다 귀엽지 않아? 겁나 귀엽던데. 이샤피님 감사합니다. 냥 폴짝 냥. 치고 정글이나 돌게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내가 이끌어주지. 쥐새끼야 이리로 와. 아웅. 냐옹. 백을 거달라냥. 백을 거달라냥. 실제로 고양이들 백 긁어주면 좋아하나요? 내가 고양이를 키운 적이 없어서. 실제로 배를 긁어주면 좋아하나? 뭐야? 뭐야, 얘 자꾸 점프를 이상하게 해. 뭐지? 얘 뭔가 점프가 아까보다 좀 오작동이다, 얘가? 오, 나이스. 미드 스펠? 다 온이라고? 왠지 이거 먹고 있을 것 같은데. 빙고. 빙고. 뭐야 이거? 아깝구만. 여기? 아니구만. 여기? 저기 맞네. 아, 웃긴 거 아니냐? 헐, 저게 안 죽어? 대박 사건. 저게 안 죽네. 아, 좀 아쉬운 거. 그래도 일단 상대 정글은 좀 말렸고요. 나는 계속 정글링해서 상대 정글 안 말렸고요. 오히려 내가 말릴 수도 있겠네요. 뛰어보자, 폴짝!
빨리 집을 가서 정글 아이템을 사는 게 나으려나? 여기다 강타 쓸걸. 일단 집에 가서 척후병 하나랑 650원, 850원, 1400원이잖아요. 이거 두 개 사면은 아마 돈이 조금 남을 거야. 아, 애매하게 남네. 그러면은 아, 아니다. 그냥 갈게요. 그냥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분명히 지금 무무가 아까 전에 탑갱을 한번 찔렀잖아요. 그리고 집을 갔어. 보통 이런 식으로 탑갱 루트를 짜면은 그 다음에 집에 귀환한 다음에는 아래쪽 루트를 가거든요? 보통은 대부분이 다 그래. 봐봐, 이러잖아. 6레벨? 뭐요? 쟤 뭐했어? 아, 탑 솔킬 먹었지, 참. 날 가두어둘 순 없어, 소환사. 탑 솔킬을 먹었구나, 참. 그래서 레벨링이 빠른 거예요. 저거는 내가 느린 게 아니고. 그냥 곱게 죽지. 어? 귀찮게 말이야. 정글링 마저 계속 하고요. 아니다, 집을 갈게요. 어차피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정글 루트를 아래쪽에서 위로 잡아야 돼요. 블루 버프가 나오니까, 룬의 메아리도 나오니까 아래쪽에서 위 버프 가기 위해서 그냥 집 빨리 갔다가 다시 정글링 빠르게 돌게요. 제가 솔직히 플레이를 하면서 말까자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교육 같은 거는 진짜 막 실버 이런 데서는 되게 쉬운데 여기도 다이아란 말이야. 말하면서 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웬만해서 그냥 보고 배우시는데 개 어디 갔어 이거? 내려도 어딨어? 아, 내레도 먹고 도망치네. 나쁜 놈이네, 저거. 와, 먹을 뻔했다. 어, 마우스 돌아가. 너무 탑 한번 찌를 것 같은데. 아유, 좋아, 살아버렸. 무무가 내 걸 애들을 먹었잖아요, 이 나쁜 놈이. 그럼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슉! 어? 먹었네? 어? 얘도 먹었네? 그럼 이걸, 어? 저, 더블킬.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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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다 먹었을 줄은 몰랐어. 처치했습니다. 잡나? 다 잡네. 라인이나 먹어주고 갑시다.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아, 밀어줄 걸 그랬나? 아, 밀어주면 더 좋았으려나? 아, 또 상황 판단이 또. 또 결정장애가 또. 내가 이런 거 참 쉽게 결정을 못 한단 말이야. 33. 야, 아무무 정글링 되게 잘했다.
니달리한테 정글링이 안 밀렸네. 안무가. 뽀삐 천하 무쌍 보소. 리신 피 없죠? 슉! 아! 에이 아까워. 한입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모 이거 먹고 있나? 아, 무무봐.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볼까요? 아, 근데 무무도 템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어, 다행이다. 만화가 없다. 어, 어휴, 인생. 아유, 어휴, 죽을 뻔했네. 어휴. 아 이게 아 어휴 무무 센거 봐. 내가 물론 돈을 많이 들고 있긴 해. 올빼미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휴 세네. 이게 W평 캔이 없어진 건 좀 되게 아쉽다. 니달리 정글이 그건 좀 아쉽네. 원래는 되게 막 활발하게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어 뭐야 뭐야 이걸 또 격이. 와 체력 차는 거 봐. 후 풀피 됐네요 어느샌가. 후 여긴가? 슉! 어! 아 깜짝이야. 아, 전장의 지배자 나오길래 내 건 줄 알았네. 아 사람 설레게 하고 있어. 뭐요? 차 안 던질 거예요. 뭐요? 차 안 던질 건데 왜 자꾸 무빙 하세요? 왜 그래요? 괜찮아요? 안 던질 건데 계속 무빙하네.
나비 법생이라니 마지막 한 정도는 무너진 고려야지. 저 집에 가서 영겁의 지팡이 뽑고, 아니다 잠깐만, 한번 리치베이 있는 선템으로 가볼까? 사람들이 리치베이 니달리 꽤 많이 하던데 이거부터 가볼게. 한번 이거부터 가고 피들로 못 푸는 한 니달리로 다 푼다고요? 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확실히 피들이 요즘 너무 안 좋아. 땅 정글이 훨씬 더 재밌어. 그리고 제가 요즘 방송에서 피들을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약해. 솔직히 너무 안 좋아 요즘 메타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뭐야? 킨드레드, 니달리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1분. 뭐 게임 터진 것 같으니까 그냥 정글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야? 오잉? 이게 아닌데.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내가 이끌어주지. 아우, 이걸로 딜량이나 좀 늘려야겠다. 이걸로 딜량이나 좀 늘려야지. 마침 딱 뽑기 좋은 인형이 저기 나열되어 있네. 저는 빠질게요. KDA 지키기 위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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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 부셔! 아 됐다. 아 이겼어 이겼어. 어우 니달리 정글 하면은 이게 손을 너무 많이 움직여야 돼서 아 손이 너무 아프네. 딜량? 아 딜량은 뭐 솔직히 제가 중후반 한타를 참여를 안해서 이 정도면은 좀 약한 편인데 번 돈을 보면은 10,400원 크, 겁나 낭낭하게 잘 벌었죠. 상대 정글 5,600원.